오늘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약간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편지를 쓸 당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죠. 인사를 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종은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고 주인에게 있죠. 그리고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 그러면 온전히 내 생각은 없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종이죠. 예.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오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아셨죠? 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 들어줘요. 그럼 화를 내. 예수님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종으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종로로 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지 기분이 좋은 주인 노릇을 하는 성도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연습을 날마다 하겠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생각의 방에 두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맞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결제할 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지난 한 주간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생각 따위는 관여 없어, 걱정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동을 하며 지난 한 주간도 사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바울은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온 서신서에 공통으로 하는 인사말이에요. 맨 처음 한 인사말입니다. 뭐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실한 신앙성도는, 진실한 성도는,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는 은혜가 있고요. 평강을 잃지 않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축복하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대가를 치른 것이 없는데 받는 호의예요. 호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여기에서 강조하는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이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지옥불로 갈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받게 된 거죠.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지불한 거 없어요. 뭐 드린 거 없어요. 주님 앞에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23년 한중사랑교회에 섬기면서 내가 했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사역은 선교 사역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선교할 때 보통 많은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갖습니다. 7년 사역하고 1년을 쉬어요. 근데 23년 같으면 제가 몇 년을 쉬어야 됩니까? 3년을 쉬어야 돼요. 제가 1년이 50주라면 3년은 153주를 쉬어야 돼요. 1년에. 근데 제가 23년 사역하면서 153주를 쉰 것이 아니라 3주도 안 쉬었고요. 3일을 제가 외국 갔을 때 3일을 교회를 비웠나? 아마 그런 거 3번 비웠나? 4번인가? 아마 그 정도로 비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낯선 사람을 10분도 못 만나면서 익숙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래서 전도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게 익숙하게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소심해요. 또 우유부단한 것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이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 사역을 23년 동안 하게 하신 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나중에는 순교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지금도 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 이렇게 너무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내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했지. 그리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고 칭찬받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리고 억울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주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예,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은혜를 아는 자는 이 마음이 항상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평강이라 합니다. 예,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감격으로 마음의 평온을 늘 유지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평강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때나 나쁜 소리를 들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우리 마음은 항상 평온합니다. 평강이지요. 예,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간 자녀를 생각하면 어찌 하루들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항상 평온한 것은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으므로 예, 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강이 있는 거죠. 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마음의 평온이 유지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온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온수 여기 성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렇게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 그 가리봉에서 정말 그 오피스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아파트잖아요. 위로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1층에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24년간 했다고요.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때 130명 이상 이렇게 숙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말에 많이 올 때는 150명, 200명까지 주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은 그게 몇 명이 있냐면 300명 가까이 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방이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옥상에다가 그냥 수도 연결하고 가스 연결해서 밥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건축법에 걸렸대요. 불법이래요. 이걸 치우래요. 어머, 그거를 치우면 우리가 어디서 밥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 밥을. 참 이런 진짜 산 넘어 산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주님,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까지 그 주방 쓰게 해주시고 한 끼도 밥 못 먹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23년 동안 우리가 한 끼도 밥 못 먹은 적이 없는데요. 한 일주일 밥 안 한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밥 먹어서 식중독 걸린 사람 없고요. 예, 한 끼도 밥 못 먹은 적이 없고요. 예, 몸 상한 사람, 교회에 있어서 몸 상한 사람 없고, 예, 교회 밥 먹어서 배탈난 사람 없도록 23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없어져요. 이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강을 갖게 되는 거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평강을 가진다는 것은 진심으로 신앙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겁이 나고 속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 안 옮긴다 이런 말을 쉽사리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서 1500년 더 들어가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그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요. 엄청 오래 전에. 자,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인 손에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동원됐냐면 부역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 애굽에서는 많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공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아침 그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부역을 많이 노동을 많이 시켰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일하는 노예가요, 일하다가 조금 아프거나 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주인이 데려가서 눕혀가지고 병간호 해주고 잘 먹여주고 회복되도록 기다려줍니까? 어떡할까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죠.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날 하루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모르는 그런 신세로, 그런 존재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자기네들을 괴롭힌 주인 없어요. 채찍으로 때리는 주인 없어요. 감독 없어요. 예, 그 자유가 없고 속박당하고 인격이 없고 인권이 무시된 그런 세상에서 일만 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자유가 돼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고기 없다, 물 없다, 불평을 했습니다. 뭘 잊어버렸죠? 애굽에서 해방된,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늘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이 사라진다는 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온함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칭찬받을 때나 비난받을 때 상관없이 늘 이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으면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찾는 방법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알고 평강을 누리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많이 갖지 못해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자기 신세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 온갖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무슨 일로 감사할까요?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 해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고 자녀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나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월급 많이 받을 때, 월급 오를 때 감사하죠. 중국에 월세로 있다가 전세하면 감사하죠. 중국에 집 사면 감사하죠. 예, 그런데 바울은 뭘로 감사합니까? 예, 3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너희는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떨까요? 5절에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하고 비교할 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복음 때문에 이 교회 한다고 감옥에 가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반쯤 흩어지겠죠. 왜냐면 저 교회 나가면 나도 감옥 갈 수 있다. 왜냐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정도로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고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저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첫날부터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전 이 성경을 보고 참 다 대단하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또한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이와 같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죠?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사, 넘치는 감사를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줄 믿습니다. 손해를 봐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당번이 있죠?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 5대 이렇게 돌아가는데, 1대, 2대, 3대는 약 10주 정도 돼요. 근데 10주 정도 그 당번 때는 식사를 준비하고 본당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데는 주차장 청소까지 해요. 그런데요, 이 10주 동안에 대장, 총무, 지역장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구장님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0주를.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이 몸을 써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루 쉬고 싶은데 주일날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쉬지를 못하는, 또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예, 밥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걸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루 조금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봤더니 주방에서 막 이렇게 채소를 다듬으면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야단이 났어요. 막 재밌게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리 재밌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밌대요. 여기가 천국이래요. 교회가 천국이래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있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은 그리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째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그렇죠? 감사가 넘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 하나 몸이 부러지게 봉사해도, 예, 충성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7절 성경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이 은혜를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자, 우리 안에서 8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착한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럼 은혜를 잊지가 않죠? 은혜 잊지 않으면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진심으로 성도 신앙하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가 천국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인데 어째 여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봉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앞장서는 리더들이요, 지도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0주를 늘 하면서 계속 10주 동안 우리가 일대가 청소다 하면 10주 동안 계속 나오면서 그것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막 다툼이 많고 분리가 있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모임 보면은 이제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일주일에 나는 5주 동안 늘 나왔는데 5주째 처음 한번 나오면은 좀 속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그냥 이제야 나오냐? 이제 그러면서 핀잔을 줘요. 좀 더 많이 봉사하시는 분은 예, 와서 손만 씻고 막 파만 따던 거 옆에서 살랑살랑 하고 가는 사람을 못 빠져요. 그 꼴을 못 빠져요. 야, 너는 그따위로 일하려고 여기 와서 너 봉사하는 척하니? 그러면서 너 뭐 교회 좋은 일 있고 뭐 그러면은 아주 그냥 달려 나오면서 일할 때는 그렇게 그냥 얼굴만 싹 보이고 그냥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불평을 해요. 이제 리더가 불평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면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안 나왔지 안 도와줘서 미안해 이러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내가 많이 충성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공격해요. 야 저거 지가 대장 아닐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더니 대장 한 번 됐다고 저렇게 유세를 한다. 그 사람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이거 미안해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근데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해요. 절대로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진실한 성도는 내 탓이요 먼저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미안해 하면은 일이 없는데 야 너는 잘했니? 이러니까 또 이제 대장 그래 너는 뭐 잘했니? 이러면은요 대장 중심으로 하는 파와 대장을 공격하는 파로 두 개가 나뉘어요. 그래서 네가 잘했다 계속 싸우면은 여기 나오면 교회 일하러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죠. 근데 이 천국을 만드는 데는 앞장선 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앞장선 자들의 헌신은 내가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천국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 성도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불평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있겠습니까? 찬양과 감사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대 중국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걸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요 그 우리 성도들이 저기서 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 전부 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당진에서까지 오고 싶어서 우리 당진에 또한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5대를 위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당진으로 가서 또 한 번 저녁에 오후 6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가나 중국어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예,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2대에서 한 12명 가고 5대에서 8명, 서울에서 그리고 당진에서 한 3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지난주에는 당진에서 5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로 인해서 신앙하는 것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이때 우리 한국에 나오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헌신하며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예, 이런 부흥과 발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